앉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아이고, 또 아주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저희가 또 이래 또, 여기 또, 어우, 뭐야, 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네. 아, 이거 화면을 볼 때 더 다르네. 아니야, 빠졌네. 아니야, 아니야. 어, 일부러 검게 입고 온 것 같아. 요즘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 아, 검게 입고 온 건 맞아요. 아, 일부러 네, 검게 네. 입고 와야 또 우리가 또. 존재감을 더 드러내드리기 위해서.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네. 이 배팅처럼 라이브 네네. 방송을 네. 하려면은,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서 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건. 그냥 하는 거 아니지? 노트북만 있으면 될걸요? 아니, 아니지. 이거를 동시로 다른 데로 송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른 플랫폼이요? 그렇죠. 여기 이것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거의? 실시간으로. 다른 데도 하는 것도 할 김영철 철파임도 유튜브로 하고 있고. 어? 아, 에라오로? 네. 에라오인가? 아, 에라오는 아니, 철파임 계정이 따로 있어요. 오, 아, 그렇게 해도 돼요? 따로 채널 만드셔도 되고. 오. 홍재성의 홍재성 같은 것도. 경우에는 에라오 채널에서 가끔 녹음하실 때. 오. 어떤 방에서 송출을 하곤 합니다. 아. 처음에 목적은 이제 녹음 때 모습도 생방처럼, 생방처럼 나가자였는데. 아, 취직도 안 해? 오늘 처음이에요. 아, 아, 그렇지. 오늘부터 열렸으니까. 네. 오. 아, 관심이 많으시구나. 아니, 왜냐면 나도 라이브 방송을 또 그 채널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허가가 어려운지는 저도 퇴사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 좀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 근데 이제. 성재형. 근데 이제 그. 뭐랄까. 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켜야 되고. 그렇지. 장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비도 필요하고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브에 대한 위험성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위에서는. 라이브가 또 괜히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인방도 그렇긴 한데 그 라디오 녹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 되지.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우리는 라디오기 때문에 어차피 라디오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니까. 그 정도의 선으로 가면은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여기 7년 넘게 했다고. 네. 근데 나도 뭐 저쪽 내가 조사하고 내 개인 채널도 라이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의 그러니까 4시간 더 되기 그러니까 오래 하셔서 오히려 이제 진행자는 문제가 없는데 제작진은 긴장할 수 있죠. 그렇지. 네. 책임은 PD가 지금 PD가 지는 거예요. 수트는 PD가 갑니다. 네. 라디오도 정장 입고 불러가나요? 그럼요. 저희 한번 불려갔었어요. 아 진짜? 예. DJ로? 옛날에. 아 DJ는 아니고. 아 딱 이제 예. 뉴스로? PD가. PD가. 아. 맞는 수트가 없대. 우리는 수트 아니고 나는 나부터는 정장. 우리부터는 정장. 아 이거 오디오는 그럼 얘로 들어가요? 예, 지금 오,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이걸로 빅시아 오디오로. 아 어떤지 사람이 적은 것 같더라. 아 CG직으로 갑니다. 아, 많이 옮겨가는구나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지금 네. 이동할 때야. 오늘 처음 켰어요. 지금 에라오 나가고 카카오 TV 나가고 네. CG직 나가고. 세게 나가고 있어. 도네이션 다 받고? 아니요. 다 안 받았어요. 도네이션 다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도네이션을? 또. 도네이션을 받아야지. 그 말하자면 이제 도네이션. 여기는 새로운 수익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익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명목을 써야 되느냐가 될 수 있는 거죠. 조용히 하면 되지. 조용히 먹으면 되지. 작가는 조용히 하기가 어렵다. 아, 회사에 만나면 청취자 선물로 주래. 오. 그 돈으로 오, 그러면 뭐다 일만 늘어난다. 우리 제작진이 여기 혀를 내둘러지. 그리고 또 이게 수익이 한다. 아닙니다. 권스타의 상이. 어 이거 왜 안 먹어? 이거 원래 이래? 꼬다리 아,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작은 구멍인데? 네, 여기 지금 뭐가 낑겨 있어가지고. 아 부러졌군요. 뭐가 안에. 아 그쪽인 겁니다. 예예 예. 어, 예. 기부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세금이어야 되고 다 이 기업의 그 비용이라는 것은 쉽게 처리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방송은 방송법에 또 규제를 받는 집단이고 지상파는 또 지상파의 방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또 절차가 와 이분들은 역시 당 귀신이네. 이거 이어폰 보자마자 이거 무슨 어디 채널 보고 산 거냐 그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와 좋은 거예요? 아니 마늘마밖에 안 하는데 성능이 좋아. 어디 건데요? 중국제 거야 아마. 뭐 메이커도 없어요. 마늘 먹게 하네. 근데 이게 성능이 이렇게 좋다고. 나쁘지 않다. 가성비예요? 네, 나쁘지 않다.
너무 짧은 PCY 것 같은데. 네. 안 짧으세요? 아, 충분한데 뭐. 널널해 지금. 널널해 지금. 아유 편하다. 아니, 어? 이거 안 당겨주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 SBS는 다 묶어놨어요. 우리 SBS 저 타이로 다 묶어놨어요. 아, 너무 귀뚜레 같은 느낌인데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지 다 묶어놨어요. 예, 코뚜레 다니고 귀뚜레 느낌인데 중간 중간에 빵 터져서 뒤로 제끼면 귀 확 나면서 째끗째끗해지니까 그래서 만 원짜리 사는 거야. 아하. 뜯어줘도 되게 그러네. 이방 괴롭히지 먼 옛날 PC방 원앙 소리 네, 일단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예. 배고픈 라디오 꿀티 유민상. 10년째 솔로. 청취자와 러브라인 쌓기면 대박.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거미 바비킴 러브레시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배고픈 라디오 꿀디 유민상 10년째 솔로 청취자와 러브라인 싹 트면 대박이었습니다. 아, 유민상 씨가 작년 10월부터 SBS 러브 FM 저녁 6시부터 8시 딱 배고플 퇴근 시간대에 배고픈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컬트쇼에서 스페셜 DJ 경험도 많이 하셨고 유민상 씨 진행을 워낙 잘하시고 또 친근한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예, 그 바이브. 다양한 청취층을 아우르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저는 뭐 볼 때마다 그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배고픈 라디오. 그래서 이제 또 출출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먹거리 선물도 주고 있는 곳인데 저도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아 그리고 유민상 씨가 뭐 똥보 먹보 대표주자긴 하지만 또 솔로들의 대표거든요. 솔로 생활에 10년이 넘었다라고 방송에서 밝혔거든요. 사연 보낸 청취자와 러브라인도 기대하고 있다는데 베테는 청취자가 99%가 남자라서 오늘은 기대할 수 없고 아무튼 그래도 배고픈 라디오에 여성 청취자가 많다는 이야기인가 보니까 그 부럽습니다. 아무튼 라디오 DJ 오래 하면서 러브라인 꼭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베텐에 아주 묵직한 분이 오셨습니다. SBS 라디오 DJ 조합 배고픈 라디오를 이끌고 있는 분 유민상 씨가 오셔서 특별히 그냥 대충 결정이 아닌 먹방 특집 대충 결정 코너를 해볼 건데요.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음식 케미, 음식 주관은 어떤지 궁금한 분들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접속하시면 녹음 과정을 보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바로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6시에서 8시 저녁 시간에 삼겹살을 먹을지 국밥을 먹을지 중화 요리를 먹을지 돈가스를 먹을지 초밥을 먹을지 저녁을 먹으면서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들을지 배텐 생록방을 볼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남이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녁 시간 SBS 라디오 층의 무게 총량을 파괴하는 두 사람 저랑 이분입니다. 배고픈 라디오에서 출출이들에게 맛있는 진행을 선보이고 있는 꿀디 유민상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시 5분부터 8시까지 103.5MHz HLSQ에서 진행하고 있는 DJ 꿀디 유민상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가 생록방을 보통 그 6시 반 빠르면 그쵸? 그리고 7시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꿀디 진행하시는 모습을 봐요. 아, 지나가다가 예, 지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 녹음하고 있는 거 녹음하시는 것도 보고 네. 예, 생방 진행하시는 것도 보고 아이고
이렇게 예. 또 내적 친밀감이 강한 분. 네. 반갑 말해봐요.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또 이렇게 라이브로 나가고 있잖아 또. 예. 그런데 채팅을 예쁜 채팅 많이 보통 쳐주시는데 간간이 한두 명씩 뭐라고 치길래 클린봇이 감지한 댓글이라고 지웁니까? 예쁜 댓글을 좀. 예. 항상 얘기하죠. 클린봇이 감지할 정도면 야. 당신 스스로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캐치하셨네요. 예. 역시. 저도 또 인방에 익숙하시니까. 유튜브 생방송을 저도 하다 보니까 예. 칼칼칼이 올라옵니다. 아, 예. 역시 라이브에 익숙하셔가지고 예. 바로 챙겨주시네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그 21년에 제가 프리 선언하고 나갔던 첫 예능이 바로 맛있는 녀석들이었습니다. 야,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영식 PD님의 마지막 그 녹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녹화 끝나면서 저보고 제가 있을 때 오셔서 다행이네요. 뭐 이러시면서 저 오늘 끝으로 갑니다. 아니 그거를 배성재 씨한테도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나가더라고. 아 멤버들한테는. 벌써 이렇게 세월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참 이제 우리 뚠으로 해갖고 진짜 숨겨진 제 5회 멤버다 이랬는데 오늘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실물 보고. 그날 저도 그 이제 예능이라는 거지.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어떤 예능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 긴장을 갖고 맛있는 녀석들 나갈 때도 어쩌면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일지도 몰라 라는 염두에 두고 그렇지.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 멤버들과는 먹는 수준이 아예 달라가지고 그날 바로 포기했어요. 그때 뭐 우리도 전성기여가지고 잘 먹을 때였죠. 와 그날 잘 먹을 때였어. 그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오전에 삼겹살을 먹는 거였는데 일산에서 그거 먹고 다음날 저녁까지 못 먹었어요. 위가 완전히 정지해버려가지고. 다음날 저녁까지 못 먹을 정도면은 예. 병원 가야 되겠는데요. 진짜 병원 너무 약한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아 이거 안 되는데. 누워있었습니다. 그 정도 상태면 안 되는데요. 너무 네네. 너무 못 먹어요. 근데 제가 그 녹화를 끝나고 나오면서 들었던 가장 공포스러운 말은 유민상 씨가 저는 여기 가서 그 모텔인가 여관에서 좀 자다가 바로 다시 다음 거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하나 더 찍죠. 그걸 듣고 내가 먹는 예능은 못하겠구나 바로 그날 결정하고 우리는 그거 찍고 나서 중간 시간에 남들은 저기 3시간 동안 이제 스태프 밥도 먹고 뭐 다음 촬영 장소 옮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한 3시간 정도 비는데 깔끔하게 우리는 그냥 모텔에 가서 대실합니다. 깔끔하게 저는 그래서 제 통장 내역 보면 이런 바람둥이가 없어. 전국 모텔이 아니면 도주자야. 전국 모텔이 다 찍혀 있어. 무슨 장 뭐 다 찍혀 있고 예. 그것도 짧게 도망다니면서 막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엄청 찍었죠. 그때 얘기하신 것 중에 정말 웃겼던 표현이 저는 그 여관 갈 때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들어가요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나는 먹는 예능은 끝이다. 물 한 두 번 정도 내려야 됩니다. 예. 변비 있으신 분들 얘기 잘 들으세요. 예. 변비 치료법 많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도 제가 이거 얘기했더니 맞긴 하다고 해서 사실 인정하셨어요. 안 나온다. 겁나 먹으면 밀려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맞긴 맞다 그러셨어요. 예. 예. 겁나 먹으면 밀어냅니다. 압출법. 그죠? 그렇죠. 예. 결국 나옵니다. 먹어서 눌러내리는 건데. 그렇죠.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속병이 난 그 후유증으로 아하. 이제 먹는 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저분들과는 그 비슷한 삶을 살긴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유전자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예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좀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렇죠. 예. 네.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조금은, 많이 내려왔네요. 예. 지금 얼마나, 한 10kg 정도 줄인 건가요? 21년은 제가 진짜 최전성기라서, 그때 이제 제가 세 자리를 딱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 한번 찍고, 바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한 20kg도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추진력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조심해야 돼요. 한번 뒤로 갔다가 훅 치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드래곤볼의 사이어인. 그렇죠.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강해지는. 한번 상처를 입었다가 더 강해져서. 선도 먹듯이. 확 올라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역시 아시네요. 그렇죠. 좁았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동족을 만나서 편안한 토크한 느낌. 네. 예. 지금 사람들이 화면에 제가 오늘 곰 그림이 있는 걸 입고 왔더니 사람들이 계속 아까 시작부터 계속 곰이 지금 여기 몇 마리 있는 거냐고. 저는 이제 오늘 까만색 좀 겸손해 보이려고 흑곰으로 하고 왔고요. 흑곰. 당당하게 초록색을 시멘트 곰. 풀숲 사이에 있는 곰으로. 네. 시멘트 곰. 시멘트 곰 여기 하얀 곰. 예. 곰 사육장 보는 것 같네요라고. 베바오, 유바오, 타바오, 티바오 여기. 베바오, 유바오, 티바오. 티바오 여기 티바오까지. 예. 예. 완벽하네요. 아무튼 그 만녀석 나간 이후에 문세윤 씨랑 그때.
직후에 이제 8월에 마피아 게임을 한번 오셨고 그렇죠. 3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됩니다. 아, 오셨게 됐네. 네, 오가면서 뭐 저는 계속 뵙긴 했는데 네, 저도 뭐 이렇게 하면서는 조금 예. 조금씩 이제 녹음하시는 것만 보고 예. 예, 지나가고 그랬죠. 라디오 이렇게 식구가 또 되셨는데 네. 어떠세요? 이제 라디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SBS에 출퇴근하셔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진 않으세요? 일단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예. 뭐 그 생방 날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일단 그 DJ를 한다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얼마나 하셨죠? 전 지금 뭐 8년. 예.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알겠어. DJ분들이 오래 하시는 분들 진짜 오래 하시잖아요. 예. 몇십 년 단위로. 예. 그런 분들도 원래 당연히 대단하고 알고 있었지만 DJ가 이 뭐가 자기가 날아가는 거 말고 스스로도 이게 하다 보면 지쳐서 노는 경우가 많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아직 이제 뭐 이제 조금밖에 안 돼서 예.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한다 그러면 자기 시간 없이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도 쉽진 않겠다. 그렇죠, 그렇죠. 8년 동안 거의 그러니까 뭐 개인 완전 여행 뭐 길게 가고 이런 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여행 안 가지 지금 뭐 그렇죠? 거의 한 4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솔로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거라고 해.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거라고 해. 지지라서 그렇다고 해. 아,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산재 처리해가지고 예. 손해배상 청구도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출연료나 예. DJ 그 비용에 사실 그렇죠. 같이 섞여야 되는 명목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그 독신세를 같이 부담해달라. 독신세. 예. 사실상의 그런 거를 좀 부담해달라. 예. 아이퍼스트 11님 얼마 전에 낚시 특집 했는데 또 나오시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김준현 씨가 오셨던 거고. 네, 예. 가만 안 둬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 착각하는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김준현 씨는 정작 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에는 안 나왔어야죠. 왜 여기만 예. 오셨을까요? 근데 얘를 어떻게 소비했어요? 얘 잘 안 나오는데. 그러게 저희 또 그 전화해갖고 독신 작가가 또 죄송한데 우리 쪽에 섭외 좀 해주면 안 돼? 아니, 문세윤은 예. 같이 저기 미용실이 겹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형 DJ에 한번 와야지 이랬더니 아, 형 당연하지. 이게 됐는데 예. 주현이를 만날 데가 없어가지고 아. 전화만 틱해갖고 야, 나오라 이렇게 해도 좀 미안해갖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미안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이가. 이게 선배인데도 유민상 씨가 이렇게 함부로 예. 그렇게 안 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후배인데 얘가 어려워. 그게 문제야. 아, 준현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려워요. 아. 얘가 어려워요. 예. 어떻게 저희도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쉬는 날에. 예, 예. 다행히. 예. 예. 숨 막히는 투샷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예. 사랑스러운 투샷 아닙니까? 이 정도 없겠지. 이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해, 이 그림.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그렇게 곰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뵐 때마다 예. 기분 좋아요. 아, 저는 그 맛있는 녀석들 찍던 그 아침에, 그 일산 호수공원 주차장. 거기에서의 풍경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날 아침에 첫 풍경이. 네, 딱 가서 예. 저는 이제 겸손하게 그 모의심 그 맛있는 녀석들 멤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유민상 씨는 정말 거대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네. 네. 근데 이제 마이크를 보통 이제 뭐 작가분들이나 오디오 감독님이 채워주시는데. 네. 채워줄 때, 아, 뭔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 그냥 출연자를 대하는 느낌보다. 네네네. 뭔가 그들이 그 네. 사육하는 어떤 그 어떤 생명체에게 네. 오늘 잘해야 돼 이런 네. 느낌으로 계속 배를 막 문지르면서 엉덩이를 막 문지르고 뭔가 이렇게 아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한 거 본 거 아니야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아니, 거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네. 특히 다른 멤버들보다 유민상 씨는 더 거대하다 보니까 그쵸. 진짜 오늘 잘해야 돼를 여기저기 이렇게 투닥투닥하면서 그 모습이 되게 아 정말 대단하시다 아 그럼요 예. 제가 아마 그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도 아마 그 뭐 서장훈 형이나 이렇게 진짜 완전 운동선수 출신 제외하고 나면 그렇죠. 일반 사람 예. 중에서는 연예인 중에 그 거의 탑클래스에 맞아요. 제 손가락 안에 들어갈걸요 제가 왜냐면 그 유민상 씨가 특히 서 있는 모습을 본 분들은 다들 놀래요 원래 이제 친근감이 항상 화면에서 뵀으니까 그렇죠. 앉아서 드시는 모습만 봤을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압도감 맞아요 예. 아 몸무게를만 따지면 그러네 내가 장훈 형보다 더 나가네 더 나가세요? 그럼요 장훈 형 삐쩍 말랐어요 그냥 가벼워 종이장이야 이제 선수 자리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센 척하는 거구나 아이 키는 우리가 압도당하지 체중은 내가 체중은 제가 하승진이하고 비슷해 아니 현주엽 선수 현주엽 형님은 제가 저보다 좀 더 나가지 않을까요? 확인 못해봤는데 거기는 또 골리앗을 이긴 유바오라고 하시니까 몸싸움 해볼 만하지 이제 농구했던 주우재 서장원 씨 농구했던 주우재예요. 예. 아 그리고 홍상미님, 저는 지금 마라탕 먹으러 갈 건데 민상이 형이랑 성재 형은 장가 언제 가요? 뭔 소리?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 자랑과 함께 예, 이렇게 의미 없는 질문이다 이런 뜻인가 봐요. 예. 마라탕은 보통 여자들이랑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여자랑 먹으러 간다 뭐 이런 느낌을 준 건지. 아니. 피해의식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저는 대충 이제 이유가 눈에 네. 보이잖아요. 네? 대충 우리가 장가 못 간 이유 같은 게 아직도 뭐 이제 뭐 저는 이제 일단 살 좀 빼라. 네. 좀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런 게 우리 배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누가 봐도 인기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왜 분명히 만나자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네. 이제 뭐 계속 뭐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죠, 저도. 아, 있었구나. 예, 연애도 하고. 아, 나랑 다르구나. 뭐 솔은 아닙니다, 저도. 아, 나도 뭐 솔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솔로 기간이 엄청 길다. 뭐 이런 생각. 아. 특히 제가 성격이 더럽다고 하시면 아, 실제로 만나보면 또 다를 수 있고. 아. 그건 또 그렇긴 합니다. 성질이 아, 더럽다. 아. 예. 그렇지, 막 이제 뭐, 야, 나가! 뭐 이럴 수도 있고. 밥 해와! 뭐 이러고. 막 아니, 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저 그렇게 써요. 물! 리모컨! 아니, 들어오자마자. 아니, 그건 아내잖아요. 어. 들어오자마자. 연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애 돼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뭐 아, 그럴 수 있지. 합쳐! 뭐 이러고. 어, 나가! 뭐 이럴 수 있지. 축구 들어 축구! 드라마 무슨 드라마. 축구! 이러면서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민성 씨가 SBS 라디오 DJ 새 식구가 되셔가지고 이제 배고픈 라디오를 6시부터 8시 러브 FM에서 진행하고 계신데 네. 이제 100일이 넘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예. 뭐 애기죠, 애기. 예. 네. DJ로서는 애기. 그렇습니다. 근데 네. 컬트쇼에서 워낙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SBS 라디오에서는 유민성 씨를 워낙 오래 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랑 스페셜 DJ 하실 때랑 지금이랑 부담감이 좀 다르신가요? 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컬트쇼를 제가 코로나 전부터 해가지고 예. 2019년 정도부터 해갖고 5, 6년? 2023년까지 지금 거의 초창까지 한 건데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뭐 언제나 뭐 이렇게 뭐 하면 그 즐겁게 방송하고 예. 뭐 심지어는 다른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땜빵 BJ, 예. 땜빵 DJ로 이렇게 DJ라고 하니 여기 라디오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DJ가 뭡니까? 그만 봐야 되는데 자꾸 예. 열혈이 되다 보니까 예. 여기 인방 아니에요. 예예 예. 자꾸 예. 소면을 만나준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꾸 그때는 남의 거 잠깐 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예. 부담 없어. 근데 제 첫 방송할 때 내 이름 걸리고 안녕하세요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의 DJ형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진짜 아 달라 완전히. 어. 내 이름이 걸리고 이제 내 거다 내 책임이고 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예. 부담이 확대가지고 첫 방송 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어, 진짜 유민상 씨가 그 정도로. 네. 그거 신기하네요. 왜냐면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 내가 앞으로 오래 잘만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그렇죠. 평생 첫, 하실 수 있는 거죠. 첫 그거의 포문이라고 생각하고 야. 그리고 또 살면 아직까지 유민상의 이런 거를 예. 방송국에서 오, 무슨 너튜브 채널도 아니고 딱 걸어갖고 해본 적이 야. 한 번도 없으니까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근데 네. 제가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게 너무 예. 라디오랑 예. 잘 어울리세요. 저는 개콘서트를 할 때도 예. 16년을 했거든요. 개콘서트를. 그때 당시 작가님이 너는 개콘을 위해 태어난 아이다. 개콘 하면 길게 하시네요. 예, 뭐 연애도 안 하고요. 아무런 그 방해물이 없는 거야. 집도 심지어는 그때 KBS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아. 예. 거기 살으니까 출근 퇴근. 예. 아이디어 짜고 개콘 해오고. 어, 그 상태로 10년, 만녀 8년. 라디오 이제 몇 년 할까요, 과연? 이제. 아니, 사생활 이슈도 네. 전혀 없으시고, 그죠? 그런 것도 특별히 뭐, 뭘 해야 뭐 이슈가 있지. 야.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내 이슈가 없는데. 순수한 꿀꿀이라고. 네. 오고 와서 근황이 2021년도에 배성재 씨 만난 건데, 지금. 그러네. 네. 진짜. 없어요. 예, 라디오 한 것밖에. 예. 이런 분이 진짜 예. 방송 최강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예. 그냥 쭉쭉 가는 거야. 쟤 아직도 하냐, 이런 분으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뉴민상이라는 개인 땡튜브 있는데 요 그 네. 그 프로필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리신 거예요? 이거 이제 곽범 씨가 아 진짜요? 예, 곽범 요런 그림 잘 그립니다. 어 이렇게 잘 그려요? 네, 상대를 비하하는 듯한 그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말 그 단점만 뽑아서 예, 그린 것 같은 느낌. 예, 이 자식이 예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이 목도 없고 이거 지금 예, 예 사람을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소름 돋게. 아니 저는 무슨 예. 일본 만화가가 그려주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곽범 예. 씨도 아 곽범 씨가 옛날에 뭐 만화도 살짝 도전할 정도로 그 미술 쪽 뭐 나왔어요. 예. 아, 예. 진짜 작화를 잘하셔가지고. 예, 이게 잘한 거라고 볼까요? 예. 예. 이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쁘게 그러는데. 가냘픈 예. 침착맨 같다고 하시면 됐고요. 가냘프다고요? 예. 자, 그리고 그, 예. 이, 뉴민상, 네. 여기는 어떤 것들이 주로 올라갑니까? 아, 여기는 채널이 이제 그냥 뭐, 제가 방구석에, 예. 방처럼 컨셉 잡아놓은 조그만 스튜디오긴 한데, 예. 앉아가지고, 그냥 여러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떨고, 또 수다도 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게스트 모셔가지고,
뭐 요리도 어떤 날은 했다가 다 합니다. 게임도 하시고. 게임을 잘 안 해요. 게임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라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그냥 줄줄 가니까. 게임은 워낙 이제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시니까. 그렇죠. 그건 또 제가 하시고. 그냥 완전히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게임 이야기는 해도 게임 자체를 하진 않고. 그리고 또 거기 또 이제 여성 게스트분 주로 많이 모십니다. 어떤 분? 조회수 확 다릅니다. 어떤 분들 오시죠? 그 최근에 제 가장 우리 저기 채널 부주인으로 돼 있는 게 이제 그 레싱 모델 하셨던 유다현 씨. 예. 조회수가 제일 높게 나오고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그걸 몰랐네요, 제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나운서 분이나 기상캐스터 분들. 아나운서 누구요? 저기 우리 또 김수민 아나운서라고 그 옛날에 그 야구 중계하실 때인가 그 노래 비가 내리면 그 노래 부르셔갖고 갑자기 화면에 잡혔던 캐스터 분 계십니다. 예. 예. 그분이 또, 네, 그분도 나오셨고. 예. 예. 등... 이유빈 아나운서 아니에요? 아, 이유빈 아나운서. 아, 그렇죠. 예. 아, 이름은. 형, 그분을 딴 사람. 아, 미안해. 예. 여자 아나운서 이름 헷갈리시면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김수민 아나운서는 SBS에 있던 김수민 아나운서인가요? 아니죠. SBS 아닐 거예요. 예. 이유빈하고 김수민은 내가 기상캐스터. 김수민이 기상캐스터. 예. 김수민 기상캐스터. 예. SBS 예. 기상캐스터였던. 예. 그랬나요? 예. 어디까지 했는지는 제가 뭐 그냥 파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 맞대요. 있었대요. 예. 예. 날씨 폭격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날폭, 예. 날폭. 아, 예. 그분 저기 베테랑도 나오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김수민 캐스터가 나와 가지고 진짜 그 재밌게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예. 그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 오셔가지고 정말 그 본인의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저랑 그 썸 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잘해봐요 이러잖아요. 예. 끝나고 나면 90도 인사하고 서로 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맨날 플러팅하고. 그렇죠, 그렇죠. 잘한 너무 재밌게 잘. 고정 출연하시면 되겠네요. 아유, 그,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는 욕심까지 있어요. 근데 또 막상 부르면 항상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이 많아. 예. 여기서 결혼 발표도 하실 건가요? 예, 이 채널 설명에 이렇게 써놨는데, 예, 예, 뭐 어디가 됐든 결혼 발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예. 이거 채널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우리 제작진이 쓴 거라서 예. 이렇게 막 써놨는데 어디서든 간에 그런 일이 있으려면 빨리 있어야 됩니다. 예, 50 가겠어. 예. 아, 응원합니다 진짜. 예, 뭐 서로 응원하자고요. 예, 예, 저도 바로 구독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그런 예. 분들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예. 남성향이야, 완전 그쪽도 남성향이야. 아, 여기도 남자 예, 남성가요? 예, 예. 남자분들 우리 여기 취직도 저도 채널 있으니까 예, 예, 이쪽도 많이 와주시고 예, 토요일 낮에 많이 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먹보기의 큰형님 유민상 씨와 함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건데요. 오늘은 먹방 특집. 대충 결정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코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음식 고민들 저희 두 사람이 합을 맞춰서 대신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사연을 읽고서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말할 건데요. 우리 둘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둘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끝에 저에게 치킨 쿠폰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저의 목표는 7번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들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저는 치킨 쿠폰도 받고 거기에 얹어서 피자 쿠폰도 저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맞는다. 그럼 둘이 결혼을 하는 걸로. 아니, 내 사장님 말했으니까. 영혼 결혼식으로. 예. 예. 영혼 결혼식 많이. 예. 결혼은 향냄새 나는 결혼. 자. 예. 예. 자, 차치무님. 음식을 대충 결정한다니 민상형 실망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고수가 되면은 바로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대충이 아니라. 아니, 대충도 결정할 수 있고, 진지하게도 결정할 수 있고, 뭐,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음식 관련된 거는. 예. 빨리 결정을 하면 빨리도 할 수 있어. 다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형, 쉰 것도 먹나요? 라고 하신 분인데, 이런 무리한 질문은 차단할까요? 아니, 왜, 뭐, 아, 베디 쉰 거 못 먹어요? 조금 쉰 건 먹죠. 많이 쉰 건 못 먹죠. 쉬었다는 거는 원래 상했다고 하면 버리는 건데 쉬었다는 건 쉰 김치 먹을 수 있잖아요. 아, 조금 상한 게 쉰 건가요? 예. 아, 먹죠, 먹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현우님. 민상이 형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인데 코너 제목이 맞나요? 메뉴 대충 결정하고 그런 사람 아니시죠? 라고 아, 비슷한 얘기인데. 예, 대충 결정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빠르게 결정이라고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결정하는 겁니다. 예. 예. 먹방 천재기 때문에 예. 빠른 결정. 자, 그러면, 뭐 연습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집에서 사이드 메뉴 탕수육 대 깐풍기 하나 둘 셋 깐풍기 아 요즘 아는 친구네 에. 그렇죠 왜 깐풍기 왜 결정하신 거예요? 탕수육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제는 깐풍기로 갈 때가 됐다 그리고 약간 그 살짝 깐풍기도 좀 매콤하게 나오잖아요 야 저는 지금
그 올해 들었던 그 먹는 거 관련 격언 중에 가장 멋있는 이제는 깐풍기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저는 중국 음식을 15년 전부터 시킬 때 무조건 깐풍기만 시키거든요. 하나 추가한다면. 어, 이제 더 이상 탕수육에 파는 이제 가, 이제 가라. 중국집 하면 꼭 가운데 놓는 게 왜 탕수육이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 저기 뭐야 뭐 복잠 뭐 복자 뭐 탕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론 난 이제 그 두 그릇 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 두 그릇 그냥 두 그릇 시키면 되는데 그게 그릇 그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만든 거 있죠. 반 가는 거. 난 그게 제 바보 같은 아이디어 같아. 그냥 두 그릇 시키면 되는데 왜 그걸 붙여놔. 반반. 예. 어쨌든 아, 이제는 어. 깐풍기의 시대로 갈만하다. 예. 예. 둘이 신났대. 갑자기 흥분하게 되네요. 예. 깐풍기의 신났죠. 시대입니다. 이제 탕수육의 깐풍. 시대는 예. 끝났다. 예. 이제 짜 예. 짬짜 깐 이렇게 가자고요. 예. 예. 깜짠짜.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결정 음식 사연 네. 유민상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희연님 걸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희연님 동생이 소풍 가는데 부모님이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도시락을 싸주려고 합니다. 김밥을 싸줄까요? 아니면 김밥보다는 간단한 유부초밥을 만들어줄까요? 유부초밥이 만들기는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소풍 국룰은 김밥인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아, 근데 여기 컬트쇼는 아닌데 너무 그렇게까지 고퀄로 또 안 하셔도 아, 저는 남자분들 대상이라 아, 제 거에서도 이렇게 해서요. 아, 그런가요? 여성분은 여성 목소리하고 남성분은 아, 남성 감사합니다. 네. 아저씨는 아저씨 버전. 예. 예. 저희 청취자들한테 이렇게까지 풀 서비스 예.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역시 대기업 라디오에서 오신 분이다 보니까 예. 저는 아직 애기 DJ라서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한 3년 후에는 자, 이현 씨 동생이 소풍 가는데 부모님이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 역시 빅라디오 출신이셔서 예. 자 소풍 국룰은 김밥인데 유부초밥이 만들기 좀 편하다. 남동생이나 뭐 여동생에게 소풍 글씨라고 싸준다. 그렇죠. 언니 혹은 누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김밥이냐 유부초밥이냐 하나 둘 셋 유부초밥. 아! 이제 뭐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나하고 그런 결이 맞네. 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세대 교체. 이게 맞아요. 어, 예. 그런 느낌. 왜 근데 유부초밥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저랑 혹시 생각도 맞았는지. 저는 김밥도 되는데 유부초밥을 원래 생각하면 예. 그거 이렇게 작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간단한 유부초밥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간단한 유부초밥 말한 게 아닙니다. 네. 아 대형 막기 네. 같은 거? 큰 거. 예. 주머니 큰 거. 주머니 큰 거. 밥 잔뜩 들어가는 거. 심지어 그 위에 고기 막 다 얹어도 돼. 막 다 들어가 막 그게 그냥 이게 사실상 유부 주머니 왕 유부 주머니 유 산타 할아버지 유부 주머니 거의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삼김 사이즈. 어, 다 예. 들어가면 돼. 아, 그러면 김밥 막 그거 심지어 김밥 넣어도 돼 거기다. 유부 케밥 아니에요? 거의 대박이지. 케밥을 넣어도 돼. 그냥 아, 그냥 유부 주머니 유부 보따리. 유부 보따리 예. 그냥 그거 하면 돼요. 산타 유부. 네, 그 정도면 된다. 충분하다. 아, 그렇죠. 저도 뭐 그런 거 유부 초밥의 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김밥은 소풍 가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아 지겨워요. 김밥 뷔페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얻어 먹을 수 있고 해봐야 뭐 참치 김밥 정도나 뭐 예. 그런 건데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뻔한데. 그렇죠. 뭐 한두 개씩 빼오다 보면 김밥은 충분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물론 그렇죠. 이게 뭐 그 약간 위계에 의한 뭐 강제로 뺏는다 이런 게 아니라 얻어 먹기 쉬운 게 또 김밥이기 때문에 제가 유부초밥을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네네네. 퀄리티가 더 좋다. 아 상대한테 빼서 먹을 거 생각하나요? 그렇죠. 아,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나 중학교 때까지 친구들하고 싸움을 딱 두 번 했는데 다 도시락 빨리 내 도시락에 손댔다가 날아차게 한번 했어요. 아~ 한 친구한테. 예.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아, 그렇죠. 예민한 사람한테는 뺏을 수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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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아서 했었어요. 예. 아, 예. 예. 자, 일단 하나 맞았는데. 좋아요.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박혜영님 거. 네, 이거 제가 하나요? 예. 박혜영. 친구 넷이 만나서 더치페이하고 저녁 먹기로 했어요. 어떤 메뉴를 먹어야 남들보다 많이 오래 먹을 수 있을까요? 생선회와 숯불갈비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예. 고기 먹을 땐 전 밥 안 먹고 고기만 먹을 거라 포만감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요. 하면서 뭘 더 오래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아, 더치페이로 저녁을 먹는데. 근데 더치페이인데도 무조건 왜 오래 많이 먹어야 되지?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 그건데. 그렇죠. 일단은 뭐 그렇다 어떻게 오래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생선회냐 숯불갈비냐.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아 이게 애매합니까? 예. 너무 간단한데. 가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생선회. 숯불갈비. 이거 안 맞았네요. 왜 생선회죠? 아니 지금 여기 이분이 말한 게 뭐예요? 어떤 메뉴를 먹어야 남들보다 많이 오래 먹을 수 있을까요잖아요. 예.
회는 배가 안 찹니다. 아, 예? 회는, 예? 회는, 아니, 왜, 아니, 여러분, 회를 밥 먹을, 회 먹어요? 밥으로? 아니, 밥, 배, 회, 회로 배, 배불러 왔어요? 광어회 먹고, 아유, 광어회 많이 먹었다! 어유 나 광어가 배에 가득 찼네! 이, 이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이거는 너무 보법이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 보법이 달렸다. 빨리 따라와야 돼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배를 배가 어떻게 차? 여러분, 회부패가 잘 없는 이유가 뭔데? 망해요! 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참치에만 있어. 그게 좀, 좀 그나마 뷔페. 근데 그것도 참치에도 내가 엄청 먹어봤거든요. 사장님이 또요라고 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럴 줄은 몰랐던 거야. 참치회라 이런 뷔페들이 많이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는 계속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고기 뷔페는 있긴 있잖아. 배가 차거든. 오래 못 먹어. 나간단 말이야. 아, 할 말이 없네요. 패디는 왜 숯불? 한 방에, 이건 그냥 회를 먹다 보면 좀 느끼할 것 같고. 아하. 근데 숯불갈비는 뭔가 계속 먹다 보면 계속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느끼하고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먹어서 그런 거예요. 패디는 김치나 네, 또 탄산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느끼함을 벗어내면서 먹으면 돼요. 한수 배웁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이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회는 오래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해먹고 배부른 사람 못 봤다. 그러니까 단번에 반박이 되네요. 예. 회 뷔페 있어요? 없습니다. 예, 해보페 예. 없습니다. 광어의 무한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예. 한수 배웁니다. 그렇죠. 먹을 멋이 됐네요. 자, 하나 맞고 하나 저의 그 불찰로 안 맞았습니다. 예. 이, 예. 전문가 비전문가의 차이구나. 아, 여기서 갈리네. 예. 예. 돼알못. 예. 돼알못. 돼알못은 나, 뭐죠? 나 돼 잘하리라 좋은 건가 그럼? 돼알못은 약간 뭔가 꼼짝이 예. 되는데. 자, 2부에 돌아와서 또 대충 결정해 보겠습니다. 아, 회부패. 뭐라 해야 되지? 그 뷔페는 있지 않습니까? 그 해운대 가면은 옛날에 있었는데 참치 정도만 있지 않아 보통? 참치 뷔페가 아니라 아, 그 대게 뭐 이런 거 아니 대게도 뷔페 수산물 뷔페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수산물 뷔페 해운대 쪽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합 뷔페 말고 후후 말고 거의 없어 사람들도 지금 보면 다 이게 의견이 이렇게 가린다는 건 뭐가 없 원래 우리가 허점이 있었으면 여기 진작에 올라왔어. 무슨 소리야 형 그거 있는데 딱 원래 바로 올라와. 시푸드. 어, 시푸드. 예, 시푸드 뷔페도 근데 어. 보면은 다 회가 아니에요. 예. 거긴 그냥 진짜 뷔페 같이 해놨기 때문에 왜 뷔페에 가면 김밥이 항상 있는데 어느 뷔페를 가든 당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노림수들은 노려져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김밥에 손대면 안 되는 거군요. 한 한두 놈만 딱 노려서 가요. 목표 딱 해서. 아. 예. 딱 부셔야 돼. 전문가의. 미끼 상품. PB 상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역시. 쩝쩝 박사는 다릅니다. 넘어갑니다. 예. 김밥 먹으면 허술하고, 예, 그렇지. 예, 안 됩니다. 깊이 이웃집니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은 먹방 특집인데요. 특집에 딱 맞는 먹자랄 대표주사, 만녀석, 배고픈 라디오의 꿀디, 유민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긴장 많이 하셨네요. 아, 긴장되고 네. 뭔가 이제 전문가를 만났을 때 그 위축되는 느낌. 먹는 얘기 하면서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결국은 입이 꼬이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보통 먹는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내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게 앞에 좀 있어야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네. 또 모자랍니다. 예. 라디오도 좀 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PD들에 따라서는 네. 약간 단 거를 먹었을 때도 그것 자체도 싫어하는 PD가 있어요. 약간 당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예, 단 걸 좀 먹었을 때 조금 먹는데 침이 조금 더 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아~ 지적하는 PD가 있습니다. 아, 침소리 나는 것 때문에? 예. 어? 대표적인 게 허그모 PD라고. 아. 피치촌 PD. 아니, 그럼. 단 걸 좀 먹을 때 물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꼭 얘기합니다. 아, 넘기라고 이렇게. 예. 아. 침이 너무, 침량이 많다. 야. 예. 아, 그럴 것 같으면 마이크 뭐, 여기 핀 마이크 채우고 왔는가 하든가 아예 멀리 떨어져가지고 소리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 아, 정말 예. 너무하네. 네네네. 예. 자, 그러면 별사탕님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디 별사탕이면 여성분일까요? 남자입니다. 별사탕. 아, 남자. 남자 아이디가 별사탕이라고요? 아, 군대! 예. 공익이라 몰랐어요. 예. 자, 저녁 먹고 후식으로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건데요. 제가 시키려는 사이즈는요. 세 가지 맛을 골라야 되거든요. 최애 맛 한 가지로 막 세 배로 담을까요? 그래도 기왕 여러 맛 먹을 수 있는 거 세 가지 맛을 다 다른 맛으로 담을까요? 아니 여자는 그냥 여자인데 남자는 왜 바보예요? 아니 이게 약간 아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느낌을 살리는 거예요. 아 먹보 네. 느낌으로. 어 먹보 느낌을 살리는 거. 그게 예. 맛있게 들려. 어 그리고 왜 그러시죠? 어, 예. 아 이거 어떡할까요? 한 가지 맛
다 다른 맛? 대식가인 제가 어떻게 먹는 게 더 만족스러울까요? 질문이에요. 예. 그래요. 어. 밑에 누가 도네했나요? 라고 하십니다. 저팔계 목소리로 도네했냐고. 예. 아, 그래. 배송제 오늘 보뚱뚱함. 이렇게 보냈나. 예. 네. 자, 세 가지 맛을 고른다. 하지만 최애 맛 한 가지를 세 배로 먹느냐. 자, 요거는 이제 단순한 고민입니다. 이게 처음이냐 아니냐가 있고 이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이것도 약간의 장고에 들어가시네요. 아, 요건 약간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자, 아이스크림 한 가지 맛 대 세 가지 맛. 오케이. 하나, 둘, 셋. 한 가지 맛. 어! 오, 이게 다른 분들이랑은 안 맞을 때 쾌감이 더 큰데 유민상님과는 맞을 때 쾌감이 굉장히 크네요. 이야, 예. 오늘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맛을 선택한 이유는? 후식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은 이게 세 가지를 고를 때 결국 실패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아, 예, 세 가지 중에 실패가 좀 하나는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골랐을 때 아 이게 나은데 비교가 결국 인간은 되더라고요. 근데 후식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현재 주식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골라서 먹는 게 맞는데 후식은 이미 만족감을 꽤 많이 느끼고 제일 베스트 아이스크림 하나 골라서 마무리하고 싶은 느낌. 마무리 투수거든요. 마무리 투수를 야구로 치면은 7, 8, 9에 한 명씩 낼 것이냐 아니면 확실한 마리아노 리베라로 때릴 것이냐 이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 하나로 세 배를 먹는 거야. 개투로 계속 던지지 마. 개투 해서 치지 말고 그냥 하나에다 그냥 딱 끝내자. 약간 그 어떤 그 맛에 대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근본적으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거 한 가지 맛으로 세 가지 맛 세 덩어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덩어리 그죠? 체리 죽을래 이거로 세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먹고 내일 또 다른 거로 세 개 먹어. 그냥 그렇게 세 개 그냥 계속 먹으면 되니까. 아, 그리고 삶은 계속 된다. 예. 어차피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세 가지 먹어봐야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씩 매일 먹어요. 한 가지만씩 매일 먹으면 돼요. 내일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저는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그게 더 생각납니다. 이거 당연히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비싸고 맛있는데 이거 말고 그 고깃집을 가면 항상 우리가 그 끝나고 뒤에 나와서 먹는 분드러또 이거 과자 아이스크림 있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야 이거. 그 아이스크림 통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그 냉장고 있으면 되게 반가워. 아, 그 쾌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열리지 하필이면? 그렇죠. 이렇게 손 푹 넣으라고 뜨라고. 아, 막 뒤지죠. 손을 넣고 상체 다 들어가고. 딱 그 어릴 때는 그냥 몸 이렇게 팍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 되게 뚱뚱하게 보이겠지? 그 손 푹 넣어갖고 이렇게 퍼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콱콱 담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그게 있으면 세 가지 맛 삼색. 야, 이게 지금. 결론은 같았지만 역시 또 보법이 다르네요. 네. 흰색, 그 분홍색,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맛 이렇게 있잖아요. 모종삽 같은 걸로. 네. 그 아니죠. 그 동그란 거로 많이 되죠. 이거. 아, 스쿱. 열리는 거 이거. 그거로 탁 떠갖고 이렇게 탁 얹어서 먹는 거. 바닐라 딸기 좋고. 맞아요. 그거 나 우리 한 통 사본 적 있거든. 그거 큰 거 한 통. 아, 그거를요? 어디서 파나요? 그런 건? 도매상에서 사야 되나요? 아, 그거 다 인터넷 다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없어요. 그걸 검색해 본 사람이 있군요. 예. 아, 사기까지 했죠. 예. 아, 저희 또 자재를. 소품으로도 사갖고, 그거 뭐 먹는 거 개그로 다 했기 때문에 다 하나씩. 기본이죠. 다 있습니다. 아, 아이스크림은 어차피 내일의 태양이 또 뜨기 때문에 내일 또 먹으면 되고. 다른 맛 또 먹으면 되죠. 괜히 그 한 달에 30일이야? 31가지 먹으려고 그런 거지. 그렇지. 그렇죠. 왜 31가지겠습니까? 한 달 내내 먹으라고. 매일매일 먹으면 돼. 30가지 다 먹을 수 있다. 업소용과 가정용은 차이가 없다. 업소용과 가정용. 예. 유민상 씨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소용. 예. 예. 2월엔 서러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뭐라고? 2월은 서러운가요? 2월은 28일, 29일 밖에 없으니까. 2월에? 예. 그러면 아니지. 아, 그 핑계대고 세 가지 맛 한번 먹는 거지 뭐. 하루에 다. 하루에 다 먹는 때려 먹으면 되고. 네, 때려 먹으면 되고. 아, 예.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자, 두 개 맞았습니다. 다음, 박혜은님 거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박혜은님. 핫도그를 한 입 먹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두 분이라면 드실 건가요? 말 건가요?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속에 소시지는 이게 멀쩡할 텐데 이건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떨어지나 뜨고 주워 먹는다? 안 먹는다? 하고 보냈어요. 예. 와, 대기업 라이드 이거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 자. 컬투쇼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워와갖고. 아, 그러니까요. 살려 읽을 때 가만히 안 읽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돼. 예.
자, 핫도그 떨어지고 3초 안에. 아, 이건 너무 당연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어. 저도 이게 밸런스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쉬운 밸런스잖아요. 예. 주워 먹는다 대 안 먹는다. 하나, 둘, 셋. 먹는다. 예.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특약으로. 네네. 케첩을 한 바퀴를 돌려 놓은 것이다. 케첩과 머스타드를 거의 한 바퀴를 다 돌려서 묻혀놨다. 그런데 떨어졌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된다고요. 그걸 안 바르고 떨어뜨렸을 때가 더 문제인 거야. 아. 발랐기 때문에 완충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이렇게 아~ 입으로 여러분, 밀어내면서 들어가면 돼. 이거 밀어. 그 양념 밀어. 밀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보법이 다르네요. 네. 아니면, 예. 아니면 심지어는 그 부분만 싹 손으로 걷어내, 싹 하고 다시 뿌려. 완전 새 건걸? 와. 거기 묻었을 거 아니야. 클래스가 다르네요. 네.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야, 좋아. 저는 거의 지금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느낌으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먹는 거죠. 얘 또 명언이 있거든요.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명언, 그러니까 뭐 떨어진 거 3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랑 비슷하게 명언 중에 그 책상은 필수, 바닥은 선택 이렇게. 예. 기본이거든요. 예. 책상에 막 책상 떨어진 거 이런 걸 혹시나 떨어졌다 안 먹는 분 계시면 그건 큰일 날 산타라면 선물 안 줘요. 아, 예, 책상은 식탁이죠. 예. 예. 책상 정도는 당연히 기본이고. 테이블 아닙니까, 테이블. 바닥도 여기까지는 다 책상으로 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어떤 이 그 라디오 부스 이런 데는 정도는 다 책상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하는 바닥은 땅바닥. 땅바닥 아스팔트. 완전 흙. 예. 거기서부터가 이제 고민을 조금 이제 소스만 걷어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아몰랑 파티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뭭�, 그냥 안 먹으면, 먹는 거는 상관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비포장 도로까지 맞아요, 맞아요. 시골 논밭, 이런 데서. 시골 논밭. 어우, 이거. 논, 네, 논, 밭, 전. 예. 저기, 지적도상 논이나 전으로 돼 있는 곳. 예, 그런 곳. 돼지로 돼 있는 곳부터는 먹으면 된다, 그냥. 아, 예. 오히려 케첩이랑 이런 예, 예. 소스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완충제 역할을 한다. 완충제. 뽁뾁이 그렇지. 역할을 한다. 그들이 또 그걸 또 흙 같은 걸 흡수해 주기 때문에 닦아내면 된다. 많이 배웁니다. 진흙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진흙도 괜찮죠. 오히려 진흙은 또 우리가 피부에 바르기도 하니까 그냥 눈 딱 감으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흙 쿠키가 있어요. 왜? 진흙 쿠키가 있잖아요. 진흙 쿠키 뭐예요? 몰라요. 저쪽 저기 뭐야 아마 아프리카 쪽인가 이렇게 좀 예. 그 좀 힘든 지역이라고 듣기는 했어요. 근데 예. 진짜 진흙을 그냥 쿠키로 구워서 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먹어도 먹을 수가 있긴 하다는 얘기 아닌 거예요. 먹을 수가 있긴 하다는 얘기예요. 뱃속. 예. 다큐에서 나왔다. 아, 진짜 먹으면 안 된다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거기는 부족해서 먹는 거라고 하니까. 맞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8080님께 소개해 주시죠. 자, 8080. 아, 이러면 이제 남자인지 헷갈리는데. 남자분으로 하겠습니다. 8080. 아, 집에서 게임할 때 간단히 먹을 음식으로 컵라면만 한 게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순재 선생님 아니에요? 집에서 게임할 때 간단히 먹을 음식으로 예예. 컵라면만 한 게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물 없는 짜장라면과 비벼 먹는 면을 좋아합니다. 오늘 밤에는 둘 중에 뭘 먹으면서 게임을 할까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고를 것 같은 분인데. 그렇다면 유민상님은 이 게이머이기도 하니까 이 집에서 게임할 때 뭘 먹는지 궁금합니다. 아... 하고 보내셨어요. 간단히 이제 책상 위에서 컴퓨터 앞에서 먹는 거. 사실 보통 이런 질문 사실 저는 어디서 딴 데서 물어보면 다 그냥 둘 다요 끝나는데 오늘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과몰입이죠. 네. 네. 갑니다. 짜장라면이냐 비벼 먹는 면이냐. 짜장 대 비빔으로 가겠습니다. 짜장 비빔. 하나, 둘, 셋, 비빔! 오! 이것도 근데 저 문으로 맞은 것 같긴 한데. 예. 왜 비빔입니까, 이번에? 비빔을 먹을 때 좀 이제 어떻게든 좀 덜 뜨겁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조금 식혀 먹는 시원하게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시원한 것과 함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오, 예. 사람들이 이 정도 슬슬 맞아가는 게 좀 있으면 결혼하겠다라고. 예. 다 더 맞으면 많이 맞으면 결혼이에요. 예. 나랑 틀려서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예. 이게 우리랑 같을수록 좀 더 돼지에 가깝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저도 짜장라면하고 비벼먹는 라면 이렇게 많이 저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컵라면으로 먹는 것도 맛있기는 한데 네네. 저는 이제 좀 요즘에 새로 나왔으니까 좀 이게 그 끓여 먹는 봉지라면으로 비벼 먹는 면 요거 끓여 먹는 거. 아, 뽀글이를 예. 이게 좀 더
비벼 먹기가 끓이기가 간단합니다. 예. 짜장라면은 좀 아무래도 그 스프 넣고 예. 물도 좀 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 빼고 귀찮아요. 예. 예. 근데 비빔라면은 그냥 물 이건 저기 뭐 애초에 물 그냥 적게 넣고 끓여버린 다음에 이 소스를 비벼버리면 돼 그냥. 그러면 빨리 만들 수 있어. 양도 더 많고. 네. 그리고 나 최근에 그걸 추천드려볼게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짜장면 그 딸기 비빔라면이 나왔어요. 예? 딸기 비빔 나왔어요. 예. 네. 지금 약간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어요. 딸기 비빔라면이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촬영해서 먹었거든요. 어떠세요? 그 먹자마자 이 만든 사람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멱살 잡고 싶은 느낌.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아니 그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7도 다음 9도 예, 사이에 있는 거긴데. 전 세계적으로 또 예, 예. 인기 많은 건데 도대체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낼 때는 이게 어떻게 회의가 된 걸까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루가 따로 있고요. 그냥 나머지는 똑같아. 그 비빔라면이랑 예. 똑같은데 갑자기 이상한 있으면 안 되는 봉지 하나 더 있어. 아, 핑크색으로 아름답게 예쁘게 딸기 그려져 있고. 그것도 신선한 딸기는 네. 아닐 거 아니에요. 가루요 가루. 어? 완전 가루. 그걸 쑥 뿌려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그 비빔라면에서 정말 달콤한 냄새가 나거든요. 예. 저 마치 그 뭐랄까 그 저 솜사탕 같은 냄새가 나요. 네네네. 그 딱 먹는데 딱 먹고라 드는 생각이 이거를 회의할 때 회사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벤트 하나 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까? 아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우리 했던 그거 한번 더 하는 어떻습니까? 내냄 띠누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막 여러 가지 뭐 이랬는데 한 명이 저쪽에서 갑자기 딸기 비빔 어떨까요? 오. 이걸 했을 때, 아, 자네 아이디어 좋은 걸? 하고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단, 아이디어 낸 사람도 있고, 받아준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이달의 우수성을 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일단 출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에. 저희 배텐을 같이 하던 윤태진이라고. 네네네네, 그 알고 있죠. 예. 남이춘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딸기 괴식가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에도 딸기를 넣고. 현미밥에다가 딸기를 얹어서 먹고. 모든 음식에다 생딸기를 넣어서 먹는 걸로 해서, 저희 그, 딸기 괴인. 아. 예. 아. 미역국에 딸기 넣고. 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그분 저기 옛날에 그 KB 네. 거기 우리가 K본부에서 할 때부터 네네. 그 같이 그 위기 탈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저 처음 보고 와, 너무 이쁘다 이분. 예. 깜짝 놀라고 막 이랬거든요. 아. 근데 이런 분이면 저한테는 안 되겠네요. 아, 무슨 얘기야. 이런 식성인지를 몰랐네요. 탈락. 아, 탈락이 예. 저한테는 탈락입니다. 아, 유민상 씨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여자로. 남인춘 까였어요. 예, 까였다고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이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역국에 딸기를 넣는다고요? 아, 유민상 신부감 탈락. 예, 안타깝습니다. 탈락입니다. 예. 예. 안타깝지만 탈락이 되셨고요. 아, 그것 때문에. 그 미역국에 딸기까지는.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 우리끼리 개그로 많이 했던 게 있거든요. 초코찌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초코찌개, 열무라떼, 뭐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시죠. 수박찜. 그래서 저 벌칙으로 한번 현미밥 딸기 현미밥을 제가 한번 먹은 적 있어요. 딸미밥. 근데 진짜. 현미밥.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 여러분. 우리 돼지니까 그냥 이렇게 저 꿀꿀이 좀 이렇게 브락 부어준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들 네.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럼요. 돼지들 입맛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하늘을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다 네. 됩니다. 네. 이거 윤태진 팬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쪽에 독을 푼 것 같습니다. 자, 네 개나 맞았습니다 벌써. 자, 다음 한모 씨님 거 소개해 주십시오. 한모 씨. 아, 이번 주 주말에 소개팅을 합니다. 35 되도록 소개팅을 처음 해봐서 고민인데요. 누구시죠? 아, 이거 만들어낸 가상 캐릭터. 누군가 합성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합성이에요. 막 그냥 예.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 배철수 선생님 아니냐고. 이번 주말에 소개팅을 합니다. 같은 시간 하시는 분 저격하시는 거예요? 가연기다 성우님 아니냐고. 예. 35 되도록 소개팅을 처음 해봐서 고민인데요. 예. 소개팅 첫 음식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요? 파스타가 국룰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파스타에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러 갈까요? 아니면 상대 소개팅녀가 고기에 진심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바로 삼겹살 맛집으로 가서 맥주랑 같이 먹을까요? 첫 소개팅에서 과연 파스타 삼겹살? 와, 대양락이라고 하시면 있고. 예. 대양락.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에 소개팅을 해요? 느낌이 다르죠? 예. 자, 소개팅. 첫 만남. 파스타냐, 삼겹살이냐. 파스타가 약간 국물 음식이긴 하네요. 그렇죠. 보통 많이 먹는. 예. 예. 근데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그렇죠. 상대 소개팅녀가 고기의 진심이다.
좋은 정보죠. 네. 자, 하지만 파스타의 스파클링 와인이 가장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무난한, 너무 무난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어. 자, 파스타냐 삼겹살이냐. 감정 입해서 우리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들었어. 예. 여성분 정보를. 어. 자, 어디로 가죠? 전 정했습니다. 저도 정했어요. 파스타냐 삼겹살이냐. 하나, 둘, 셋. 삼겹살. 결혼하겠다. 다섯 개 맞았습니다. 와, 다섯 개 맞았어요. 벌써 어.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챙겨드릴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 여기 선물이 많더라고요. 여기 파워라. 예. 예. 선물이 많아. 우리 부족해. 예. 어. 아니 근데 삼겹살 예. 고르신 이유는? 저는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예. 여기 갈 때 전제 조건. 고깃집에 가는 건 무조건 좋은데 파스타 이런 거보다 아이씨, 너무 국물 맛은 저기 정해진 레퍼토리대로 가는 것 같고 네네. 오히려 삼겹살 좋아. 근데 전제 조건이 고기를 좀 어디든간에 좀 구워주는 곳으로 가야 돼. 아 내가 굽는 게 아니라. 예. 네. 아 이거 서로 불편해. 내가 구워준다 그래도 여자분도 가만히 얻어먹기만 하는 거 불편하고 여자분이 구우면 또 나도 또 아니 제가 할게요 이 분위기 아닌 것 같아요. 음흠. 아니면 꽉 과감하게 아니 너도 집으세요 집게 하나 더 주세요 한 다음에 각자 굽시다 이건 아니잖아. 아 각자 집게랑 가위 들고. 네, 많이 그건 주고.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구워주는 데를 가서 딱딱 구워주고 나면 그거 이제 딱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구워주러 누가 오면 네. 그 굽는 동안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어차피 뭐 고기 굽는 거 보면 되는데 왜? 아니 고기 굽는 거 안 봐요? 아 소개팅이잖아요. 고기 안 봐? 아니 고기는 보는데 고기 봐야지. 고기를 이제 네. 고기 얘기하면 되잖아. 고기. 고기를 감시해야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상대방과 뭔가 그 끊기지 네. 않는 네. 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차피 계속 얘기하면 할 얘기 없어져. 그때만큼이라도 아주머니 없으니까 좀 쉬어. 그때 생각해 강원대사. 그때 생각해. 저 형들 선택 반대로 가면 사귈 수 있는 거야. 예. 어. 그 소개팅을 고기랑 해요? 네? 왜 고기를 봐요? 고기도 소개받고. 그냥 좋은 가게 소개받으면 좋은 거지 서로. 아. 예. 그거 왜 골랐어요? 예? 왜 삼겹살? 왜 고깃집? 어. 저는 구워주는 데보다는 제가 구우려고. 아. 예. 그 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드세요 하는 거. 호감 어필. 아. 아우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이제 명이나물도 좀 이렇게. 아, 네.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요? 예. 너무 이렇게 권하고 아, 예. 제가 알아서 먹을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 그만 예 아우 많이도 준다 아우 이러면서 굽는 스킬로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대마카세 근데 너무 거기서 굽는 스킬 어필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게 호감으로 보일 수 있을까 너무 그래도 그렇죠 하면서 얘기한다고 좋다고 생각해서 자 소고기는요 너무 오래 구워도 안 되고 앞으로 딱 두 번 정도 고급이에요. 예. 노릇노릇해서 이게 소고기는 약간 아 이게 좀 먹어도 되나 싶을 그때 먹으면 되는 그런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 왜요? 아니 스킬 얘기하려면 아니 제가 뭐 솔트베이요 뭐 이러면서 아, 스킬 얘기하려면 여기서 뿌려줘야 되고 고급 없는 얘기하려면 누가 그래요?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그 좋아하겠네 이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 저기 그럴 거면 그냥 식사를 밥을 그냥 친구들이랑 가서 드시지 이게 아니죠. 아니 그러고 있으면 오히려 여자분이 네. 저는 그냥 굽는 사람이고 딴 사람을 보겠죠. 그렇죠. 오히려 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가게에 있는 다른 잘생긴 사람을 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결국 굽는 건 못 보여줘. 그냥 이거 지치 하면서 그냥 깨국 아, 취미가 뭐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네 별로. 아 그래도 이제 누가 오는 것보다는 네. 제가 구우면서 이제 자리를 좀 이렇게 일단 미안 마일리지 좀 쌓는 거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런 게 별로야. 아, 이 사람 별로네 성격이. 아, 왜요? 잊어야겠네. 왜 미안 마일리지를 쌓아 부담스럽게. 방송국의 국룰 아닙니까? 아 안 돼. 미안 마일리지 안 돼. 즉시 무리라고 하죠. 즉시 무리해. 안 돼요. 부담스러워. 부담이야 부담. 알겠습니다. 부담. 아하. 네. 아. 성수 씨랑 고기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아, 제가 구워드릴게요. 예. 그래, 호감 마일리지를 쌓을 생각을 해요. 아, 호감 마일리지. 아, 비슷한 그럼. 말이었는데. 네. 아, 미안 마일리지를 괜히 써버렸네요. 미안이 됐어요. 약간 미안 마일리지. 호감 마일리지. 예, 호화가 호감으로. 예, 예. 파스타집을 가야 됩니다. 가서 스테이크를 먹든지. 여자친구 있는 분인 거죠, 저분은? 아니, 그냥 네.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여자분과. 예, 좋아요. 미아리님. 예. 아이디 미아리님이 네. 파스타집 가야 됩니다.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요. 라고 하셨는데 네. 모쏠들이 많기 때문에 소금 안 돼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다 같은 우리 한 편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군 사격 금지. 형은 비만 마일리지나 쌓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자 그러면 일단 다섯 개 맞았고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김지연님 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지연님 거. 김지연님은 여성분이네요. 떡볶이. 떡볶이를 시키면 항상 양이 남아요. 남은 떡볶이 처리가 항상 고민인데요. 그냥 치즈 넣고 다시 데워서 먹을까요? 아니면 후라이팬에 김가루랑 찬밥이랑 같이 볶아서 볶음밥으로 먹을까요? 후자는 맛있지만 좀 귀찮다는 단점이 있네요. 남은 떡볶이 데워 먹기, 볶음밥 만들기 어떤 걸까요?
일단 남았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일단.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예. 여자분이니까. 예. 예. 김지현님 뭐 키 작고 이게 좀 왜소한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넘어가 주자고요. 시켰는데 예. 생각보다 많이 시켜서 좀 남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속 좁은 걸 수도 있어요. 뭐야? 이분이 5인분 시켰는데 좀 남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혼자서 5인분 시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먹을 때는 이제 양 조절을 항상 하는데 오늘따라 특집이 생각난 거죠. 그렇지. 오늘은 좀 뭔가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 오늘은 좀 많이 가볼까? 그렇지. 했다가 남은 거죠. 4인분은 좀 작고 5인분은 많은데 그러니까 5인분이다 하고서 시켰는데 조금 남은 거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주문할 때 오늘 여기는 뭐 국밥도 맛있는 것 같고 좀 앞에 나오는 그 음식들 뭐 머릿고기랑 이런 것들도 맛있는 것 같아서 포기할 수 없어서 네 가지를 다 시켜서 먹었을 때 남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그 몰랐어요. 그 배달 어플에 저 기본 금액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항상 누르면 그냥 다 오케이 오케이 항상 오케이니까 얼마 이하는 배달이 안 된다는 걸 한참 후에 알았어요. 나 다른 데서 방송에서 얘기할 때 들었어. 그래? 그런 게 있었어? 이하로는 안 돼 배달이? 하한선이 있어? 하한선이 있는 걸 몰랐어요. 하한선으로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걸 몰랐던 거지. 항상 해. 그리고 뭐 1인분 시킬 데 없으니까 1인분 배달 안 돼 이런 것도 몰랐어요. 항상 내가 먹는 양 시키면 항상 충분히 오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정말. 근데 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아 그렇죠. 남은 거 뭘 해 먹느냐. 예. 치즈 넣고 떡볶이로 다시 먹느냐. 데워서. 아니면 볶음밥으로 만들어 먹느냐. 하나 둘 셋. 데워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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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워먹기 떡볶이 데워먹기. 떡볶이네요 그러면. 떡볶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네요. 같은 거. 예. 같은 거. 데워먹기. 나도 그냥 데워먹기. 볶음밥을 왜 포기하셨습니까? 귀찮습니다. 똑같네요. 예. 귀찮은 거 되게 싫어. 되게 싫어. 역시 똥드레. 귀찮은 거 진짜 싫어, 그러죠? 똥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수저들기. 유일한 노동. 나 전자레인지를 벗어나면서부터는 난 요리라고 봐. 이거는 똑같네요. 가스레인지를 키잖아, 요리야. 보법이 같아요. 가스레인지를 키면 요리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그 정도 할 것부터는 셰프 모자 쓰고 나와야지. 그렇죠. 저는 옛날에 저기 이사 간 집에 가스 그 이 조절 여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좀 특이한 데 있는 집이 있었어. 그걸 모르는 채로 3개월을 살았습니다. 밸브 얘기. 나중에 도시가스 점검 나왔을 때 확인했어요. 아주머니 이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 산장 쪽에 여니까 거기 있더라고. 특이하게 또. 그동안 어떻게 산 거예요? 뭐 물어보시고. 그냥 그렇지. 아주머니는 뭐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배달로 신나게 살았는 걸. 어차피 잘 안 쓰는 걸. 신경 쓰는 것도. 예. 가스비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6개나 맞았습니다 지금. 예. 거의 먹힐 필요가 없어요. 나는 배달 어플도 말이죠. 시키면은 지금 저 문 앞에까지 갖다 주잖아요. 예. 방문까지 열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 써놓을 테니까. 룸 서비스예요? 예, 열고. 고기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식탁보 펴주고. 조금 더 낼게 내가. 예. 식탁보까지는 우리가 좀 욕심인데. 예. 그 내가 방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안방. PC방 알바처럼. 안방. 식탁에 예. 테이블에다 갖다 주는 거. 쓱 열고 게임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바로. 근데 지금 귀찮아.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네요. 왜요? 진지하게. 왜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홈 PC방 알바. 그렇죠. 홈 PC방이 아니고 홈 딜리버리. 진짜 말 그대로 홈 딜리버리. 홈 케이터링. 네. 하우스 딜리버리가 아니라 홈. 당신의 가정 안까지 들어간다. 왜냐면 요즘은 PC방이 굳이 안 가더라도 집에 그 PC방급 완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PC방도 배달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냥 고기 있는 거 시켜 먹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대신 갖다 달라 이거 집. 그렇죠. 딜리버리 로봇 PC방처럼. 예. 네. 로봇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엄마가 해주신 역할인데 엄마는 항상 불쾌해하면서 해주셨죠. 아유, 이것까지 엄마. 내가 갖다 줘야 되냐? 게임하면서 뭐 해달라는 거는 안 되죠. 비협조. 진짜로 뚜드려 맞았지. 이렇게. 네. 아니 뭐 한 달을 집에서 안 나오는데 엄마가 그거 신난다고 맛있는 거 해주겠습니까? 예. 네. 뚜드려 맞았지. 엄청 안 됩니다. 그건 택도 없어요. 채팅창에 그냥 PC방 윗집에 살라고 하셨는데 윗집까지도 사실 방에 들어오기 쉽지 않죠. 룸 서비스, 홈룸 서비스. 되게 작은 월세 내면서 예. PC방 컴퓨터 한 5대만 놓고 손님 오든지 말든지 내가 차려놓으면 예. 내가 거기서 살면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먹고 내가 PC 한 만큼 내가 돈을 내면 그게 다시 내 돈으로. 무한동력? 그러네요. 아니 무한동력이 내가 돈을 냈고 그 돈이 다시 나한테 그거 내가 내니까 이거 다시 다 내 주머니 들어와. 이게 무한으로 계속 도는데 이거? 무한 동력이 여기서 발명되네. 야 이거 천재인데 이거? 채팅창에 멋지다 보시면 돼요. 멋지다.
멋져 점점점 이런 걸 사진은 음식은 무한 동력 뭐예요? 연료 어 그렇지 돌아가고 또 내가 돈 내 또 돈 냈잖아요. 또 또 음식 또 나오는지 그러면 예. 돈 냈으니까 무한 손실이라고 하신 분 있고 기적의 경제야. 아, 명륜 진사 피방 예. 무한으로 즐기니까 예. 어 아, 그러면 다음 자 등록해야겠대. 예. 아 좋습니다. 다음 건 미스터 건님 미스터 건 두 분은 고기 먹고 고기 먹고 난 뒤에 사이드로 어떤 걸 드세요? 볶음밥 볶아 드시나요? 아니면 냉면으로 입가심 하시나요? 포만감은 밥이 더 클 것 같은데 고기 다 먹고 뭘로 마무리해야 할지 항상 고민됩니다. 아니 이게 뚱경영이에요? 아니면 뚱신구예요? 예, 예. 아니 신구 선생님 따로 있어요. 신구 선생님 따로 있나요? 신구 선생님은 두 분은 고기 먹고 따로 예. 이거 4주 후에 먹을 것 같은데 그래, 4주에 먹을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따라는 거고 아. 고기 먹고 뭘 마무리할지 항상 고민됩니다. 볶음밥과 냉면 어떤 게 좋을까요? 아. 네. 주문시키야! 어떤 걸로 주문할까요? 자. 고기 먹고 난 뒤에 먹는 후식 말하는 거잖아요. 사이드는 사이드고 후식은 후식이지 다른 건데 좀. 좀 다른데. 일단 거기부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갑니다. 방송이니까. 어쨌든 고기 다 먹고 뭘로 마무리할지 네네. 볶음밥이냐 냉면이냐. 네네네. 자. 볶음밥 대 냉면. 하나, 둘, 셋! 냉면! 볶음밥! 와! 아, 이거 속상하네요. 우리 여자. 아, 이거는 이게 냉면을 간단 말이에요. 냉면은요, 사이드입니다. 예. 중간에 가는 거라고요. 중간에 가는 거예요. 볶음밥은 끝날 때. 아, 냉면 다음에 새로운 출발이 또 있나요? 예. 냉면 다음, 아, 냉면하고 고기하고 먹는 거에 같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 먹고 마지막에 볶음밥을 또 가는 거지. 아, 네. 볶음밥은 마무리. 순서가. 중간에 볶음밥을 먹지 않거든요. 순서가. 네. 볶음밥은 또 불판을 비워야 할 수 있으니까. 아 냉면은 마무리가 아니다. 그렇죠. 중간 게트다. 고기를 가면서 가는 거지. 아 진정한 마무리는 볶음밥. 그렇죠. 아 일단 불판을 여기. 비워야 되는 곳 불판을 보통 비워야 되니까. 예. 끝났단 얘기잖아요. 아하, 하지만 네. 냉면은 불판 안 치우고도 먹을 수 있죠. 아 냉면은 게트다. 예. 네. 이건 배성재가 혼나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게 좀 아,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냉면이 또 해장에도 굉장히 좋고 육수로 들어가 있어서 또 아시죠? 가위로 수치듯이 그냥 예. 잘게 그냥 막 잘라가지고 수치쳐요. 잘라가지고 예. 안주처럼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맛있어. 안주로 먹어도 되고 그냥 그걸 계속 떠먹어도 맛있어. 달라. 느낌이 달라 여러분. 먹는 방법에 따라 달라. 샤기컷처럼. 예. 준현이 형 TV라고 어떻게 알았어? 준현이가 얘기했어? 아 정말요? 준현이가 형 이걸로 끝날 때까지 안주를 계속하는 거야. 싹 잘라가지고 그냥 와. 떠먹으면서. 어. 근데 진짜로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야 냉면을. 예, 해장으로도 냉면. 비냉이 아니라 물냉을요? 물냉이죠. 이건 물냉이죠. 예. 비냉은 아 비냉은 비냉 먹고 물냉 가면 돼요. 아 순서가. 예, 순서가 아. 비냉 먹고 물냉으로 찍어 내려야지. 비냉과 물냉은 예. 비냉과 물냉은 예. 이제 양자택일이 아니라 예. 1번과 2번이다. 예, 그렇죠, 그렇죠. 비냉을 먼저 가서 고기랑 싸 먹는 걸로 이제 한번 가지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목마르면 중간 중간에 물냉 마시고. 선비 후물.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선면 예. 후복. 아, 그리고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 거. 거기서 그 좀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후식 냉면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절대 그 없어져야 됩니다. 아, 왜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 냉면 이렇게 그릇에 묻혀주더라고요, 이렇게. 면이 그릇에 묻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 아, 뭐야, 이거. 있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한 젓가락짜리 안 된다. 왜? 아니. 이 후식 냉면 이러면서 아 시식용이다 그거 그렇지 시식이지 이건 이렇게 하면 소주컵에 주시지 이렇게 생각해 깜짝 놀래가지고 간장 종지 같은 데다가 어디 예. 안 된다 예, 그건 안 됩니다 아, 시식용 음식은 안 됩니다 역시 양에서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또 한 수 배웁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일곱 번째를 도전할 수 있는지 일곱 개 맞추면 저 치킨 오는 거죠 예. 어 좋네 맞추면 치킨 예. 못 맞추면 노 치킨 갑니다 박 아이지 스카이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박이지 스카이 이렇게 가야 되나? 예, 모르겠네요. 박이지 스카이님, 박익 스카이, 박이그 뭐. 스카이, 예. 배영과 민상 형은 떡볶이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대 아 떡볶이 단짝, 응. 순대 튀김 이 순대도 튀김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은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랑 순대를 살지 튀김을 살지 고민되네요. 형들이 에, 좀 결정해 주세요. 한참 뒤에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거 또 조마조마하네요. 떡볶이 단짝 순대 튀김이냐.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처럼 긴장됩니다. 이거는 설마 안 빗나가겠지. 아,
잠깐만요. 아, 나 지금 아, 저는 안 빗나갈 거라고 봅니다. 아, 근데 내적 갈등이 왔어. 아. 저는 안 빗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 아, 저는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아, 이거 빗나갈 수 있겠다. 선택 딱 1번이 이거예요. 아, 네. 빗나갈 수 있겠다. 아, 자. 소신으로 가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소신으로. 그래야 이제 진짜 맞는지를 보는 거니까. 네. 자. 떡볶이의 단짝. 국물에 찍어 먹는 거. 순대냐? 튀김이냐? 하나, 둘, 셋! 순대! 아! 아니, 순대를 간다고? 순대죠. 난 솔직히 튀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러세요? 튀김이지. 아, 저는 순대예요. 아, 떡볶이 국물에 담갔을 때 순대는 조금 담그면 좀 달라. 그건 아니야, 좀 달라. 아, 또 그거 돼? 네, 안 돼, 그건 안 돼. 그것도 거기 아니야. 거기는 아니고, 예. 찍어 먹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소금이나 뭐 다른 예. 거 찍어 먹고,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풍덩 담가놨을 때 약간 흐물흐물해진 예. 그 맛, 그 살짝 눅눅해진 그 튀김의 맛. 적셔지는 맛.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튀김 우동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맛. 그거로 튀김이지. 아, 그래요? 김말이 담갔다가 왜 시키겠어? 그럼 왜 그 저기 만두 우리가 그 저 동대문 떡볶이 이런 거 시키고 그러면은 튀김 보면 만두 튀김 오르잖아요. 그거 거기에 사실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 10% 없어. 그냥 튀김 덩어리야. 근데 어떻게 먹어? 담궈서. 아, 그 공기층 사이에 그 그렇죠. 튀김 그 떡볶이 국물 적셔서 향만 배어든 그 불려서 걔는 안에 당면 몇 조각밖에 없어. 들은 것도 없어요. 불려서 먹는 거야. 걔를 그냥 먹는다? 맛도 없어. 하지만 순대는 자기 혼자도 자생할 수 있는 애잖아. 자생할 수 있는 애라고. 걔는 괜찮아. 걔 혼자 가라 그래. 갈게. 근데 튀김은 아니야. 같이 가줘야 되는 애가 몇 명 있다고요. 무슨 인권 변호사 같으세요? 얘네는 그러니까 살려야 돼. 사람이 살고 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근데 나는 그럼 순대를 골랐느냐. 예. 광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그 간혹가다 지나가다 보시면은 이제 예. 간혹가다 그 유리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봤어요. 예. 야, 저는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예, 소신껏 예, 예. 순대를 골랐는데 저는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거를 아. 심지어 떡볶이를 먹지 않고 순대를 찍어 먹는 느낌이 아. 가까운데 아. 아, 요거는 저의 취향이 조금 더 사파에 가까웠던 거군요. 예. 아, 근데 저는 튀김이긴 한데 이거는 뭐 양심상 맞았다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네요. 예, 하지만 순대를 버릴 수는 없는 나의 또 자본주의에 또 이게 동시에 또. 예.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인격이, 튀김을 예. 누가 배척하는 건 아니니까요. 둘 다 아, 무조건 같이 써야 되는 것들인데 가장 먼저 젓가락이 가는 게 뭐냐라고 치면 이제 저는 순대다. 아, 예. 아, 그러면 순대 튀김 떡볶이 세 개 중에 하나 먹는다 그러면 떡볶이 국물은 제목 하나만 골라요. 하나만 골라야 돼. 떡볶이 튀김 순대. 순대입니다. 오. 예. 그 정도로 순대 좋아하세요? 순대 좋아합니다. 예. 저도요. 저도입니다. 예. 순대가 최고죠. 순대 특히 순대국. 아, 순대국은 뭐 아예 다 다르죠. 네, 순대국이죠. 세계 최초 소사골 소고기 순대. 예. 아, 자본주의 승리. 그리고, 아, 그러면 순대를 찍어 먹는 거는 어떻게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쌈장도 있고 그렇죠. 뭐 쌈장 소금 저기 뭐야 초장 젓갈도 있고 이게 아, 새우죠. 지역마다 다 다르죠. 새우죠. 너 예.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초장 찍어 먹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초장. 쌈장, 초장. 근데 저는 그냥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간장도 있다 그러네. 저는 그냥 먹든 버릇이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예, 먹든 버릇이 그게 들어가지고 소금인데 예. 한번 그 종류별로 다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제 순대가 나오면 사실 뭐 떡볶이 국물이 있으면 그게 베스트인데 소금. 근데 이제 그 순대국에 있는 순대들은 건져서 새우젓을 찍어 먹습니다. 그렇지. 너 나도 그렇게 먹는데. 아. 순댓국 먹을 때. 예, 아, 그것도 아, 그래야죠. 그거 먹고 쪘네. 동두천이니까 케찹 찍어 드시나? 여보세요? 우리 뭐 또 토마토 지역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어? 네. 자, 여러분, 광고도. 예. 순댓국 맛있는 데 있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어디? 순댓국, 저, 순댓국이 아니라 순대 저기, 어? 아, 나 모델이지? 자, 광고 듣고 오시죠. 네. 어디요? 아, 우리 맛있는 녀석을 갔었는데, 예. 마포 저쪽인데, 예. 아바이 순대랑 요거, 뭐야, 오마카세시 그런 데가 있어. 순대 오마카세요? 거기 최근에 거기 나왔는데, 마포 아바이, 마포 아바이 순대. 이름이 마포 아바이에요? 그럴 거예요. 아, 여기 없다, 지금 안 것 같다. 거기가, 아바이 순대인데, 거기 또 사장님이 젊어. 젊어가지고, 딱 오면 양고기 순대 나오고. 양고기 순대요? 양고기 순대. 그게 의외로 맛있어. 양고기 순대, 아바이 순대, 여러 가지 순대 종류 광고주고 아 이거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에요. 양고기 순대 맛있고 고기 오징어 순대는 없었어. 오징어 순대도 좋아하죠.
양은 이미 잔뜩 먹었대. 고기가 그래서 종류별로 쭉쭉쭉 나오고 근데 코스로 먹으면 앞뒤로 뭐 국수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또 식사들이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게 또 특이한 게 또 그 이북식으로. 이북식으로 해가지고 코스로 쭉 나오는 데라 거기도 뭐 예약 안 하면 되게 가기 힘들 거야. 아 예약해야 돼요 또? 예약해. 크게 자기가 크게 안 넓어. 일단 포장은 되겠죠? 아 포장이 될까 코스 느낌인데. 아 그런가요? 근데 뭐 그래도 대표 메뉴만 포장한다 그러면 그러면 될 것 같긴 하다. 아 줄 서서 먹는 중. 아, 물론 담소가 최고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 노트북은 상관없잖아요. 담소 최고죠. 배송 제텐 오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먹방 특집 유민상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스코어는 7개 맞고 2개 안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가 또 유민상 씨께 치킨 선물을 또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이거를 청취자들한테 제가 그냥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신 게 아니죠? 아유, 청취 선물은 또 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죠 안타깝네요. 괜찮습니다. 아유, 뭐, 하나도 안타까운 얼굴이 예. 자, 두 사람 그냥 결혼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네. 자,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또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아이쿠. 예.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케이크를 또 왜 조각을 해놨을까?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에 오면 조각 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는 홀 케이크죠. 네, 덩어리로 나갑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저희 거는 덩어리로. 그렇죠. 갑니다. 케이크라는 게 왜 홀 케이크, 조각 케이크가 예, 용어가 나눠져 있는지. 예예예, 예, 예. 그럼요. 조각의 피자도 그렇고 예, 굳이 선 그을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더 이상 가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게 또 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면 시작부터 먹을 것 세 개 쏘고 시작합니다. 찾아오십시오. 예, 예. 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꼭. 놀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예. 나서 여기 항상 녹음 이렇게 들러도 되고 예. 네, 저도 꼭 한번 또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예. 놀러 가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유민상 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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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아이 손 느낌. 따뜻하고 푹신한 느낌. 푸바오 아빠 느낌. 그럼 푸바오 아빠 한번 더. 소야 꿈. 소야 꿈 그 소야 아니에요? 아 소야 꿈이 그 꿈이 아니야? 네. 아 소야 꿈이면 네. 소야 소시지 소시지 아치 꿈 꿈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소야, 그 소야 꿈 아니에요? 아 이분들 실망이네. 네, 네. 소야 꿈 꿔야지. 그 꿈 꿔면. 아이고. 사진 하나 찍을게요. 네. 여러분 소시지 아치 꿈. 사진 하나 찍을게요. 네. 그냥 이어서 네, 마시면 돼요. 네, 네, 네. 바로 찍을게요. 이것도 나가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배짱가 폭소야. 작년에 했었대? 그랬어요? 소야. 기억도 안 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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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매니저님이시죠? 네.